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당별로 본선 주자들이 속속 결정이 되면서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 이렇게 언론 4사가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고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패널로 고경호 뉴제주일보 정치부장께서도 함께하시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일만 하면 훗날이 걱정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역수지 적자가 적자의 순위가 208개 국가 중 201호 2023년 6월 통계이긴 하지만 후퇴했습니다. 경제가 후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1.4%입니다.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습니다. 또한 각종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입법 통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때 22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역시 민생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의 도민들이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총액도 40조 원 턱 밑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저 문대림 절치부심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제 출마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출마의 변들 잘 다듬으면서 공약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문 후보님의 이제 공약들 두세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들이 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대출 총액이 40조 원 턱 밑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도 제주도가 높아져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국가의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대출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정책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지원 정책도 이끌어내야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순흐름 금융 형태로 해서 담보 조건 없이, 신용 조건 없이 대출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산업구조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차 산업과 관련해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익성과 생산성은 높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주형 제조업, 1차 산업을 원물을 통한 제주형 제조업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전국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그러니까 지역 마케팅 조직 같은 건데요. 지역에서 농산물들을 가지고 가공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농가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행정에서 책임져 주는 형태로 비용의 상당 정도를 국비를 가져와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DMO 정책과 같은 건데요. 이걸 서부 지역에 한 두세 개 정도를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4.3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제가 얼마 전 특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은 희생자 신고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보상도 희생자 중심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족들의 피해 엄청났거든요. 5.18 같은 경우는 유족들도 보상이 되는데 제주 4.3은 유족들의 보상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사 권한에 대한 강제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희생됐는가, 지금 경찰이나 국가기록원 등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권한을 가져와서 추가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4.3 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유족분들께서 그것을 운영해서 유족분들의 복지 그리고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4.3의 유네스코 기록 등재라든가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의 회복 그리고 4.3의 정의로운 해결, 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인데, 말씀해 주신 이 대표적인 공약 내용 두세 가지가 좀 결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결을 같이 합니다. 결을 예. 같이 하는데 사실 백성이 어려우면 나라가 돈을 써야 됩니다. 저는 가장 시급히 해결될 문제가 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다. 대한민국이 지금 G10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는 OECD 최하 36입니다. 국가부채율 OECD 평균이 100%를 넘는데 대한민국은 49%입니다. 개인부채율은 대한민국이 100이라고 하면 OECD 평균은 7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안정적인데 대한민국은 국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힘들 때 국가가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이 3,000조가 넘습니다. 연기금이 2,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600조 이상의 돈을 씁니다. 이 정도의 나라 규모면 적어도 보육, 교육,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된다. 대폭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높여주더라도 민생경제 위기가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 내 민생경제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경제만 이게 감당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보육, 교육, 주거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면 26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물가가 비싸다는 영국도 8년이면 되거든요. 일본도 10년이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국가 책임이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때 긴축 재정을 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돈을 푸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그러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국회의원이 되면 가져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통계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고경호 부장도 패널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경선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상대인 송재호 의원에 대한 좀 검증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의혹들도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뭐 네거티브다, 뭐 아니면 뭐 원팀을 해친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18년 도지사 경선을 했었거든요. 본선 과정에 엄청난 네거티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건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결국 제가 그때 선거 끝나서 두 달간 검경의 조사를 받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나온 거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경선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공적 임무를 담당할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정무적, 그리고 도덕적 검증 차원이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과정에 상호 충돌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명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적 감정과 사적 영역이 아니라 후보자의 검증은 공적 과정이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 송재호 의원이나 또 문윤택 전 예비후보와 다시 원팀을 이루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신 후에 혹시 뭐 두 분께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더 꾸준하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도당 그리고 당 원로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분위기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선선대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일을 했던 분들은 이선으로 후퇴를 시켰고요. 통합선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도민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이건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3개 구역 안으로 나눈다. 그리고 2026년 7월쯤에 민선 9기 출범 때 이제 맞춰서 함께 출범하는 것.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모든 생활민원, 국책사업에 관한 민원까지 전부 도정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가끔 도청 앞을 지나다 보면 천막이 쳐 있고 현수막이 붙여져 있고 이것들이 사실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5천 개가 넘는 사물을 이양받아 오면서 이것을 돈에 자체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행정의 민주성의 상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발생했고요. 그런 과정에 이번 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찬성을 하고 지금 3개 안이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 내용이고 오영훈 도정이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 저희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는요. 올해 중에 이제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기본계획 고시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걱정스럽습니다. 찬반단체 간에 엄청난 갈등이 예견돼 보입니다. 갈등은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지금 갈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의 주체는 저는 국토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행정의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예견되는 갈등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제주도 의회 그리고 찬반단체 오자협의체를 통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 과정에 주민투표든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이든 어떤 것든 좋다고 봅니다. 다만 국토부가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공항 인프라 확충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얘기됐던 게 기존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였습니다. 기존공항 확장도 공항이 하나고 신공항도 공항이 하나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원희룡 도정에서 용역을 주면서 제가 알기에 광합지시설에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공항, 제주도의 두 개의 공항에 대해서 도민적 합의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느냐 저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란 좁은 땅덩어리에서 공항 두 개의 운영 행정의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와 저를 비롯한 우리 원로분들이 건의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두 번째 패널 질문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뭐 후보님께서 현재까지 그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런데 여성 관련 공약들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뭐 여성 일자리부터 또 여성 안심도시 구현 그리고 성평등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정책적인 수요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여성 관련 대표적인 공약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여성 친화적인 도시에서 여성 선도 도시로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께서 또 정무부 지사 지명을 또 여성분으로 매우 이제는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주도는 또 역사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제 활동을 주도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그 받침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일과 생활 그리고 돌봄의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돌봄의 공적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리고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법,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일의 비중이 50% 넘는다고들 합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사회 경제적 그 역할은 미미한 남성들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등원을 하게 되면 여성 농업인 육성법을 물론 20년 전에 제정된 법입니다만은 개정을 해서 어엿한 경제 주체로서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보육 양육의 국가 책임제입니다. 관련해서 법률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이 권한과 사무배분 문제부터 해서 이제 특별법은 물론이고 이 수많은 법령들을 또 이제 개정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만약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에 당선되신다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가장 시급하게 나서야 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이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행자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도와 협의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메가시티가 큰 흐름인데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이러이러한 분권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행자부 장관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 이후에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들 지금까지 뭐 4,700개에서 5,200개 사이까지 얘기되고 있는 사무들이 지금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별 법률을 출연해서 입법화하는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큽니다. 오도정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입법 작업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교부세 법정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얻어왔던 특례 규정에 손상이 올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얻었다고 큰 성과라고 얘기했던 교부세 법정률 3%가 과연 이익으로 작용했는가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수요 대비 재정 수입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교부세인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많은 행정 수요들이 생겼거든요. 많은 재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줄 만큼의 돈이 3% 안에 녹아나 있는가 저는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교부세 법정률 3%가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인지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 투쟁들을 하거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제도민의 이익적 차원, 실익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직원 확대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이제 집단 행동까지 가면서 강대강 대치여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의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파격적이다.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58명이 2,000명이면 65%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하면 민주당 정부 하에서 400명 정도의 증원을 증원 정책을 펴려고 했었는데 반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0명 증원인데 너무 파격적이어서 과연 또 우리 당 발표에 의하면 4,500명 선이 수용 가능한 확장 인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담보로 한 파업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9,099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부와 한번 정치인들이 믿어주시고 그래서 환자들 곁으로 국민들 속으로 좀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으로 타협 가능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의료 인력 확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2,000명은 지나칠 정도로 파격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소통 절차의 무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장의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진정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태산 같은 현안을 바라만 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깊이 읽고 풀어내는 해결사적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그리고 성과의 정치로 도민 여러분들께 다가서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담금질하고 다듬어 왔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그리고 고경호 뉴제주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담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는 이제 지면을 통해서 헤드라인 제주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총선 대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